무속 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닭띠는 많이 급할 것 같아. 막 쫓기는 형국이 쫓겨. 다리가 막 바쁘게 뛰거든.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. 근데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아라 그래. 뒤돌아서서 무서워하지도 말고 너무 이렇게 막 쪼이나 봐. 마음이 조금 많이 쪼이나 봐. 그래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. 금전은 바쁘게 뛰는데 금전은 못 가져. 근데 닭띠들이 막 바쁘게 뛰는데 이렇게 뭘 하나 목표를 잡고 막 뛰고 있거든 지금. 근데 그 목표로 가기에는 아직 일러. 바쁘게 뛰기만 할 것 같아. 40대는 닭띠는 남이 거 주워 먹을 것 같아. 그러니까 꽁돈이 생길 것 같아. 남이 뿌려놓은 밥을 주워 먹을 것 같아.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왜 닭 이렇게 모이를 주면은 내 모이도 있지만 내 밥을 먹는 밥을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다른 데서 밥을 주는 것도 먹게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나쁜 건 아니에요. 내 밥 먹고 남이 밥도 먹으니까. 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. 잘하면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알을 품어요. 3월 달에 뭘 추진하려고 했던 거를 갖고 있으면 그게 알이 돼요. 좀 가정이 편안하지가 못할 것 같아요. 좀 집안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. 좀 여자 닭띠가 됐든 남자 닭띠가 됐든 그 두 분들 닭띠들 중에요. 집안이 좀 편치가 못할 것 같아요. 집안이 편치 못한다는 거는 배우자와의 아니요. 전체적인 부분이에요. 근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지붕을 막 쪼는 걸 보니까 닭이 지붕을 쪼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집이 무너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. 50둘 되는 닭띠 엄마야든 아빠야든 간에 되게 예민해지고 되게 날카로워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상반기에는 하반기에서 이루지를 못했던 거를 상반기에 이루겠지 했는데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.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하반기 운세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. 닭이 막 지붕을 쪼고 있어요. 그러면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64세 되는 닭띠분들은 황금알을 낳을 수가 있어요. 알을 낳는데 그 알을 품고 있는데 그게 하반기에는 나도 모르게 황금알로 변해요. 금전이 원활하게 돌아갈 거예요. 올해 작년에 힘들었다면은 올해는 그래도 괜찮아요. 나쁘진 않아요. 별로 다들 안 좋다고는 할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나쁘진 않아요. 황금알이 한 개도 보이고 내가 지금 금전을 갖고 있는다 하면은 그거 알을 품고 있는 거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.